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능사 강영입니다. 섹션 3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챕터 2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관련된 전체 분야 중에서 자, 계획도 했고 그 계획 과정에서 어떻게요? 개념을 잘 잡아서 설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자, 표고조가 좋겠다라고 해서 논리적인 설계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죠. 자, 무슨 공부를 했죠? 릴레이션.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 계획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 하죠? 실행에 옮겨야죠, 계획을.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인 장치에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기계한테, DBMS한테 명령어를 내려서 지시를 해서 실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을 SQL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언어가 SQL이에요. 자, 영어로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구조적인 질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개념을 잡아서 절차적으로 잘 명령을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군요. 그게 SQL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할 텐데 기능사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장황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과 동일하게 빈칸에 영어로 create 또는 select 스펠링 틀리지 않고 영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공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스펠링 외우시고 지금 화면에 보는 영어 단어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공부를 수준을 높여서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얘기하는 언어를 D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와 있어요? DDL 정의어 DML 조작어, DCL, 뭐죠? 제어 이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크리에이트, 생성, 드롭, 제거, 얼터, 수정. 아, 표 모양으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기로 한 게 관계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그 표 모양의 표를 생성하고 표를 제거하고 표 모양을 수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표 안에 자료가 많을 텐데 찾아와라, 선택해라, 셀렉트. 자, 자료를 조금 더 넣어볼까? 레코드, 튜플을 넣자, 삽입. 지우과, 예, 삭제, 딜리트와 갱신. 아,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갔고 나이가 한 살 더 증가했구나 해서 업데이트, 주소가 이동했구나, 업데이트, 이렇게 이러한 명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조금 어려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제어와 관련해서는요, 권한을 그랜트, 리보크, 권한 부여와 권한 해제하고요. 자, 명령 이제 완성이다 라고 해서 커밋과 되돌려라, 롤백 이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비중은 DDL과 DML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명령어 요 정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당 명령은 정말 자세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조금 상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범위가 워낙 명확한 영어 단어이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성 한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SQL 명령일 땐 영어로 적으셔야 돼서 꼭 손으로 한 번씩 적어보고 가세요. 자, 그럼 저희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 방향 보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챕터 3는 섹션 1, 섹션 2, 섹션 3, 즉 언어가 세 종류니까 세 종류 나옵니다. 그쵸? 자, DDL과 DML이 시험의 중심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문법 반드시 외우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복 학습이 이 정보 처리 기능사 공부하실 땐 최고의 효율적인 반복,
맞죠.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 반복 학습이에요. 그렇죠? 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과목도 그렇고요. 모든 과목이 조금 기출되었던 문제의 핵심 용어와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SQL의 정의 기능의 명령어 DD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L 봤는데요. 보시면 섹션 1이고 명령어 방금 봤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펠링만 정확하면 됩니다. 얼터, 드롭, 그리고 포린키, 레퍼런시스,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뭐 이런 옵션적인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스펠링이죠. 자, 그러면 정의한다라는 게 영어로 여기에 D라고 가운데 이제 데피니션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전반적인 기능 문제에서 DDL이 답이었던 적도 있고요. 자, 문제. 도대체 SQL은 제가 앞에서 말로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자로 어떻게 나올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알겠지만 SQL 여러분한테 이렇게 긴 스펠링을 원하지는 않고요. 아예 SQL이 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자, 어디에서 사용하냐고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이다. 더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이고요. 관계대수와 해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급 데이터베이스 언어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때그때 대화식이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장 기능도 있다 이거예요. 자, 크게 SQL에는 뭐가 있다고요? DDL, 정의어, 그다음에 조작 Manipulation, Management가 아니죠. 자, 제어, DCL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섹션은 정의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이 영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DDL 알고 계시고 자, 만들어라, 정의해라. 꼭 만드는 것만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뭐를 정의하냐면요.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지우든지 스키마 구조와 제약을 기술하든지 지정하든지 또는 변경 제거하든지 도메인 인덱스 뷰와 같은 것들을 정의 생성 수정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 종류는 크리에이트, 얼터, 드롭 있죠? 자, 다시 얘기하면 크리에이트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크리에이트만 생각하시면 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수 있고 크리에이트 스키마 할수 있고, 크리에이트 도메인 이란 명령도 있고,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명령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유, 저렇게 큰 문법 구조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정해진 문법이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얘를 직접 적어라 라기보다는 여기에 영어 단어들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뜻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크리에이트는 창조, 만들단 뜻이니까 어떻게요?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스키마도 만들겠고 도메인 인덱스 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요? 이름을 주죠. 그 테이블 이름은 뭐냐라고 해서 관련되어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 해당 옵션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법이나 기호가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지 지문에 그렇게 출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보시는 해당 페이지에 상황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만드는 SQL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정, 예, 얘는 여러분 기능사 수준은 아닌데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 종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정, 예, 크리에이트 있겠구나. 왜? 생성하니까. 정, 테이블 이름은 학생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밑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고. 아, 크리에이트 한칸 띄고 테이블 해서 학생표를 만들겠구나 예요. 자, 그러면 학생표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문제 나오죠. 학번, 성명, 학과, 학년, 학점. 아, 그러면 가로를 치고 학번, 성명, 학과, 학년, 학점을 나열을 쉼표를 통해서 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사항이 있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학번이나 학년은 숫자 자료다, 나머지 문자 자료다. 아, 그렇겠군요. 보통 우리는 학번을 숫자로 주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숫자. 그쵸? 예. 그 다음에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줄 거니까 숫자 자료구나 해서 학번에 영어의 INT를 적어요. 우리는 이 INT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 숫자 자료. 숫자 자료 이렇게 티를 내고요. 문자 자료는 영어의 캐릭터가 문자란 뜻이에요. 자, 성명, 학과, 학점 이렇게 지정을 하면 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크리에이트예요. 자,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가 나와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키 공부했죠? 모든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기본키를 가지고 있어야 식별 능력이 있어요. 자, 학번을 어떻게 해요? 기본키로 지정하여라. 우리 릴레이션 공부하면서 분명히 학번과 같은 내용들이 기본키 지정한다라고 하면 영어로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학번이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학생 릴레이션 테이블이 다른 릴레이션과 참조 관계 있다. 그러면 무슨 키가 있겠죠? 외래키. 영어로 포린키라고 나와 있죠? 포린키는 학과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하여서 좀더 정확하게 어떻게 참조를 하는지 해가지고 온 딜리트 센널, 온 업데이트 캐스케이드와 같은 조금 더 자세한 속성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 기능사에서는 시험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테이블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온 딜리트 센널 지울 때, 그쵸? 예, 빈 공간을 널로 채워둬라. 업데이트는 연쇄적으로 해줘라. 라는 식으로 명령어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생성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크리에이트와 관련된 기능을 살펴봤다면 스키마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스키마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스키마. 스키마 이름 적으면 돼요. 크리에이트. 자, 스키마 이름이 정보이고, 그러면 크리에이트 한칸 띄고, 스키마라고 적은 다음에 정보 적으면 됩니다. 뭐, 관련하여서 스키마의 허가권자 지정은 오설레이션에서 해당 자를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리에이트예요, 여러분. 자, 너무 이걸 이해를 내가 다 못하고 다 공부해야 되나요?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재가 좀 시험 수준보다 많이 어렵고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가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 공부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요? 아,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꼭 기출 문제, 확인 문제 풀어 보시는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됩니다. 자, 도메인이 뭐죠? 아, 범주 범위. 자, 그러면 도메인도 내가 약속 미리 지정을 할수 있겠구나 해서 크리에이트 도메인. 자, 트루와 패스. 아, 옳다 그르다와 관련된 이런 성공 여부와 관련된 도메인을 지정하세요. 크리에이트 도메인입니다. 그렇죠? 예, 디폴트 값은 t인데 걔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in t 아니면 f다라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해진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뭐 만들 수 있습니까? 인덱스. 자, 인덱스는 뭐예요? 일련 번호예요.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인덱스를 부여하는데 create 인덱스 합니다. 자, 인덱스는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대부분 유니크라는 영어 단어를 붙이고요. 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많구나. 크리에이트 문을 쓰는데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뭐, 예, 마지막으로 보던, 그쵸? 보셔도 크리에이트 유니크 인덱스 해서 아, 인덱스 번호고 내가 학생의 학과에다가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런 식의 정해진 명령어를 뭐라고요? SQL이라고 아, 지정을 한다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DDL 정의 기능 중에서도 잘 만들었는데 표를 만들었는데 한 칸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칸을. 그쵸? 예. 뭐 이런 거 또는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수정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럴 때 alter를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럼 alter는 수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기존에 먼저 create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항목을 추가하거나 어떻게요?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alter 테이블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 alter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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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똑같고요. 자, 추가하거나 그죠? 예, 옆으로 늘리거나 수정하거나 아예 하나 빼라고 드랍 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 add alter drop이 여기 뒤에 추가가 되고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럼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래에 학생 테이블이 뭐예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죠. 이미 있어. 그런데요, 오른쪽에 주소 속성을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항목은 가변 길이에서 문자열로 30자. 아, 주소에는 한글 적어야죠. 숫자만 적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alter가 중요하죠. alter 테이블, 어느 테이블? 학생에다가. 우리 추가하는 거니까 영어로 add 적어주고요. 자, 추가한 항목은 주소 한칸 띄고, VLR, 그쵸? 캐릭터 30이라고 하면, 아, 가변적인 문자형을 캐릭터 CHAR, 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변이라 적으면 VAR 적습니다. 다 다행히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기술해라는 안 나옵니다. 그죠? 요런 애드나 얼터 있는데 빈칸 채우기가 나오는 거죠. 문제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DDL과 관련해서 그 테이블 내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 테이블이 없어도 되겠다. 뭐예요? 드랍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만 없앨 수 있어요? 아니죠. 크리에이트했던 대상을 다 드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랍 테이블, 드랍 스키마, 드랍 도메인, 드랍 인터 인덱스, 드랍 뷰, 뭐 각종 제약 조건 지정할 수 있어요. 삭제. 자, 보시면 알겠지만 드랍이라고 적혀 있고요. 대상이 테이블, 테이블 이름, 스키마, 도메인, 뷰, 인덱스, 저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여기에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는 한번 읽어볼까요? 캐스케이드는 뭐예요? 연쇄적인. 테이블을 관련 있는 걸 연쇄적으로 다 지워라. 리스트릭트 영어로 뭐예요? 제한된. 혹시 관련 있는 게 있으면 지우지 말아라. 그렇죠? 자, 연쇄적으로 지워라. 지우지 말아라. 제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기존에 학적 테이블이 있는데 무조건 삭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롭 테이블 학적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그죠? 캐스케이드 연쇄적으로 지워라. 자, 삭제 시 사용되는 옵션 부분 나와 있죠? 영어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리스트릭트, 캐스케이드,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세요. 다시 리스트릭트는 뭐예요? 삭제할 요소가 다른 데도 이용되면 삭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제한된 이란 뜻이고요. 캐스케이드는 어떻게요? 아, 연쇄적으로 삭제하여라. 연쇄적으로가 캐스케이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드랍 테이블 캐스케이드, 드랍 테이블 에이 리스트릭트 두 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는 건 필기 때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실기 때도 알아는 두세요. 자,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걱정하셔서 요런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주고 이건 뭔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요? 이렇게 지문 파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용어, 빈칸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적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답이 SQL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고, 한글로 정의어 또는 DDL이라고 적으시면, 크리에이터 얼터 드롭과 관련된 문에 대한 설명이구나. 더 자세하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요게 한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무슨 명령입니까? create.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뭐예요? alter. 그럼 밑에 보면 뭐예요? 아, 제거라고 해서 시험 문제의 핵심 용어가 시험장에서도 본문에 보이면 여러분이 공부해 갔던 것처럼 SQL, DDL, create, alter, cascade, 스펠링 틀리지 않고 적는 게 SQL 부분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섹션 1이고 우리는 섹션 2에서 뭐예요?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답답했던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